안녕하십니까. Hello, sir. Hi. Hi. Birthday boy. 정말 어제 밤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생일 축하를 받았어요. Hola, te amo. 그리고 제가 생일 케이크도 받았는데, 제가 고르래 가지고 고른 건데.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가? 이 화면 체인지를 어떻게 하는 거지? 이건가? 어허. 이게 뭐 SMT 하우스. 이건 뭐야? 신기하다.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? 이 깃털? 이거 화이트 초콜릿이에요. 다음에 해피 버스데이. 예스. 이건 진짜 꼭 먹을 거예요. 케이크 원래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이건 진짜 맛있어 보여. 오케이. 아무튼 네, 2월 5일. 이런 오 시간이 빨라요. 진짜 시간이 진짜 빨라요. 생일 축하해. 생일날 특별하게 먹고 싶은 거 있어? 미역국은 먹었어? 아, 제가 미역국은 안 먹고, 와, 안 먹었어요. 오늘 아침에 그냥 급하게 좀 나와서 이제 안 먹고, 뭐를 먹을까요? 생일 축하. 사실 뭔가 생일날 그렇게 특별하게 뭘 먹는 편은 아닌데 그냥 케이크로 만족하는 편이긴 한데 오늘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결정되면 알려드릴게요. 생일 축하해 좋은 사람. 오호. 약간 감동입니다. 좋은 사람. 아,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, 그 제가 버블인가로 보냈었잖아요. 그 준비한 게 있다고. 그거가 아마 버블에서 말했듯이 아마 저녁 때쯤에 나올 예정입니다. 저녁 때쯤에 나올 예정입니다. 형들이 축하 많이 해줬어? 안 해줬죠, 당연히. 뭐지? 어제 뭐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형들이 숙소에서 공포영화를 보더라고요. 공포영화를 보는데 저는 공포영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냥 방에만 있다가 너무 재밌는 소리가 나길래 밖에 나왔더니 네, 형들이 정말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그때가 한 밤이 아니라 한 9시, 10시?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 네, 재밌었어요. 이거 그냥 얘기하고 싶었어요.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가지고 공포영화를.
여기는 저희 회사입니다. 아마 보이는 인스타 라이브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보이스는 많이 했는데 생일 축하합니다. 네, 생일씨 축하합니다. 여러분 저한테 궁금한 거 있나요? 궁금한 거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성사양 예. 지성아 부모님과 생일 축하하셨나요? 가진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메시지로 했습니다. 메시지. 아 생일 누가 제일 먼저 축하해 주냐고요? 이거 마크 형이요. 되게 소름 되게 약간 소름이 돋았었는데 마침 제가 좀 이제 한 11시 40분부터 와 12시면 생일이네 이러고 있다가 59분에서 12시 넘어가는 사이 그 진짜 1초에 거의 아니 완전 넘어가는 순간 바로 마크 형한테 띠링 왔어요. 그래가지고 약간 우와 뭐지 형 약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네 이렇게 네. 진짜 59분 12시 띠링 이렇게 와가지고 Happy birthday. Happy birthday to you. Happy birthday to you. 아, 그다음에 여러분 진짜 마크 형 어제 나왔죠 노래가 SM 스테이션에 나왔긴 했는데 나 솔직히 저는 뭐냐 뮤비를 먼저 봤단 말이에요. 저는 전날에 그때도 정말 좋다 생각했었는데 나하고 이제 막 그냥 음악을 들으니까 블루투스 스피커로 딱 음악을 듣는데 생각보다 더 좋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와 약간 진짜 늦은 새벽에 혼자 약간 새벽 감성으로 마크 형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마크 형 그냥 자고 있었나 봐요. 너무 좋았어요. 잘 될까? 오늘 정말 Andy Park, what gift shall I give to you? 설러 내가 근데 형들한테 가지고 싶은 게 없다고 하긴 해서 막 형 이제 이건 말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나중에 조금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. 자 지금 근데 다른 날은 다 몇 시지? 아이고 아 원래 지금 이 시간에 피곤하면 안 되는데 어제 너무 늦게 잤어요. 요즘 어떤 노래를 많이 듣나요? 저 엑소 형들 노래를 많이 듣고요. 아 물론 엑소 형들 노래보다 저희 노래를 더 많이 들어요. 왜냐면 이제 계속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이 듣고 있는데 진짜 약간 질릴 정도로 많이 듣고 있어요 저희 노래를.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생일 축하해 지성아.
birthday 사야. 디아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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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y hi, Indonesia. Apa kabar? Apa kabar? Happy birthday, 우리 막내, 우리 막내, 오, 예, 막내. 노래 스포 하나요. 아, 노래 스포요. 그 철러가 하도 스포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혼났어요. 그러니까 막 엄청 혼난 건 아닌데 아무튼 조금. 제재를 당해서 좀 나중에 지금 하긴 진짜 너무 일러요. 정말로 너무 일러요.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조금 나중에 어느 정도 좀 시간 지난 후에 좀 메리트 있는 스포를 해보겠습니다. 또 스포도 잘하면 좋지만 너무 하면 되게 뭔가 좀 그게 떨어지기 때문에 스포도 조금 조심하려고요. 저는 아 그리고 막 마스크를 내려달라 하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네, 마스크가 안 돼요. 여기 아주 네, 말 아픈 게 나가지고 짠 이렇게 딱 했는데 조금 네, 너무 잘못 짠 것 같아서 흉이진 것 같아. 밥은 저 밥 먹었어요. 간단하게 그냥 먹고 왔어요. 북극성이 뭐야? 북극성이요? 북극성 그냥 뭐 별 이름이죠. 저 북극성. 네. 북극성. 인도네시아에서 레모넬라를 찾으려고 해요. 레모넬라 에나. 저 진짜 촬영할 때 그 발음 때문에 되게 어려웠었는데 잘 맞췄습니다. I love you. Love you, sweetie. 지성 오빠, I'm sick. 어 뭐야? Oh my god. 주말인데 아프다니. 이럴 때 그냥 take care 이라고 말하면 되는 건가? Take care. 레모넬로 vs 레모네이드. 레모네이드? 레모네이드 너무 쉬어요. 레모네이드 너무 쉬어서 별로 안 먹어요. 피곤다. 아, 왜? 와, 나 진짜 약간 저도 안 믿기는데. 이걸 보고 약간 느꼈는데 제가 21살이구나. 내가 진짜 너무 축하해. 지성이의 21살도 옆에서 가득
주먹까지 막 가져다 주셨겠다. 어떻게 21살이야 진짜로. 시간이 많이 흘렀다. 자양쿠 Happy birthday 자양쿠. 당신은 매우 재미있다. 은정아라고 한 번만 불러줘. 은정아, 은정. 아, 은정. 응. Happy birthday, 지성 and me. 우와, 나랑 같은 생일인 사람도 있었구나. 우리 같이 오늘 좀 쉽시다. 같이 좀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냅시다. 저랑 같이 생일인 분들. On your mark. 사양. 점심 든든한 거 챙겨 먹어. 그쵸, 런치. 아, 뭐야. 뭐 먹지? 진짜 뭐 먹지? 그치. 아, 점심을 뭐 먹을까요? 사실 지금이 점심이어가지고 뭔가 애매하긴 한데. 앞에 맛있는 걸 찾아봐야지. 아, 이거 먹을까요? 요즘 단 거 엄청 많이 먹었는데. 네. 마할. 지성아 햄스터 같아요? 아, 진짜요? 어딜 봐서? 머리결. 아, 근데 방금 느낀 건데 인스타 이제 채팅 같은 거 할 때 번역기가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. 네. 뭔가 아쉽네. 번역기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. 다시 돌아올게 자세히 거야. 토요일이잖아요. 오늘 토요일인데 다들 뭐 하실 건가요? 맞죠? 토요일이잖아. 그렇지. 응? 아, 나 바본가? 이것도 가져왔어. 이거를 쓸 거야.
딱 편하네. 아, 이걸 진작에 할 걸. 손이 그냥 파이 점점 아파오고 있었어. 자. 저 회사입니다. 광야입니다, 여기가. 케이프크가 정말 어떤 맛인지 알려주고 싶은데 포크가 없어요. 이런 이런 나 지금 먹고 싶다. 방금 그리고 올해 목표가 있냐고 물어봐 주신 분이 있는데 올해 목표? 뭐가 있지? 우리 목표는 그냥 조금 더 뭔가를 많이 하고 싶어요. 좀 더 많이 해보고 싶고 그냥 일단 목표는 다치지 않는 거, 그게 1순위. 여러분과 함께 같이 다치지 않는 거가 1순위고 이게 제가 옛날에는 목표를 그냥 뭐 하고 싶고 뭐 막 어떤 걸 하고 싶고 그런 걸 했었는데 이게 다치고 나니까 그냥 다 완전 말짱 들어오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가장 제일 딱 잡아둔 목표는 다치지 않는 거. 그러니 그래야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치지 않는 거. 말레이시아 시즈니에서 지성이의 생일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성아 재밌는 얘기 해줘. 아 재밌는 얘기. 재밌는 얘기. 저도 재밌는 얘기를 좀 듣고 싶긴 한데 뭐가 있을까요? 옆에 좀 누군가 혜찬이 형이라도 있었으면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. 근데 진짜 정말 생일 어제부터 12시부터 AM부터 정말 저의 생일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, 그리고 뭐 이번 연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파이팅 진짜. 이번 연도 파이팅 할게요. 여러분 이제 뭐 여러분의 주말에 뭐냐 한 30분쯤을 제가 뺏었는데 저는 이만 또 올라가 봐야 되기 때문에 멤버 누구 거기 있어. 이제 곧 승리라 한 10, 20분 뒤에 이제 다 같이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제 이만 가보겠습니다.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될 때 또 할게요. 안녕. 감사합니다. 맞습니다. 안녕. 바이바이.